아웃와인 한이 아빠입니다. 저희 아웃와인 채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면은 더 좋은 영상. 요즘에 지금 저희 아웃와인 그 영상의 컨텐츠의 질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컨텐츠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독 해주시면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소렌토 2020 소렌토 차량이에요. 소렌토 차량이고, 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시공을 다 끝내놨어요. 뭐 전부 다 다 끝나고 커버류까지 장착이 다 끝난 상태예요. 어차피 그동안 언더코팅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한 영상은 많이 봤을 거예요. 소렌토도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환희 아빠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아웃와임하고 환희 아빠 디스하는 업체 있죠?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심해졌어요. 아니, 관심도 없는데 심해졌어요. 근데 환희 아빠가 원래 대응을 잘 안 해요. 저희 일 하기로 바쁘기 때문에 대응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대응보다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환희 아빠가 영상을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응 이런 거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고객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저희 아웃와임을 디스한 업체들의 말을 보면 이건 앞뒤가 하나 맞지 않는 거의 다 거짓? 막 이거 이런 걸로 진실이냐 한단 말이죠. 일단은 환희 아빠가 대응을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바빠요. 너무 바빠요. 지금 저희 아웃와임에 와보시면 환희 아빠가 몸이 24시간 10개라도 부족이에요. 너무 바빠요. 두 번째,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환희 아빠는 그런 뭐 식업자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일을 헐뜯고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환희 아빠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그 업체가 저희 아웃와임 환희 아빠를 디스하는 거는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업체들끼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도를 넘어서면 이게 거짓이 사실인 듯 마냥 고객님들이라든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환희 아빠가 두 가지만 거짓을 진실, 왜 그들이 디스하는 것들이 잘못된 건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아웃와임 환희 아빠를 디스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한테는 너무 고맙다.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왜냐면,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이 뭐예요? 세라믹 오리지널이죠. 이거 언제 나왔어요? 환희 아빠가 저희 아웃와임 채널을 보시면 약 한 7월달? 7월 정도의 영상부터는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제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품에 뭐를 탔다고 했어요? 환희 아빠가 실리콘 우레탄이 들어갑니다. 라고 예고 방송을, 예고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7월달부터. 많이 올려드렸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품이 테스트가 완전히 됐고 업그레이드 한번 또 됩니다. 저희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에는 실리콘 우레탄이 포함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들이 저희 아웃와임을 디스하는, 환희 아빠를 디스하는 그 업체가 어떤 걸로 디스해요? 우와, 아웃와임 세라믹 가짜, 실리콘을 섞었네, 이러고 디스하죠. 그래서 환희 아빠는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저희 대신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아웃와임 저희 대신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라믹에 실리콘을 섞었다고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환희 아빠도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돈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얘네 그 디스하는 애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왜 홍보를 해주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웃와임 환희 아빠 디스하는 업체가 디스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업체에서 아웃와임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 실리콘을 섞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거 과거에도 타 업체에서 하려다 실패했다. 그 얘기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과거에 이 세라믹을 시공을 하는 업체들 있죠. 세라믹을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어떠한 테스트를, 일부의 업체들이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세라믹에 실리콘이나 우레탄을 함유를 하는 테스트를 했어요. 왜? 제품을, 세라믹 제품이 있는데 이 윗등급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업체인지도 알아요. 그 업체도 알고 있을 거예요. 세라믹에다가 실리콘과 우레탄을 섞어서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왜 그 제품에다가 세라믹 제품에 실리콘과 우레탄을 섞고 싶어 했냐? 세라믹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텐션이 있는 거? 오리지널에 시공된 차예요? 눌러보면 텐션이 있어요. 텐션이 뭔지는 알죠? 그 저희 디스하는 업체에는 텐션이 뭔지는 알지? 네이버에 검색해봐. 검색하면 나와. 이 텐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세라믹은 좀 딱딱합니다. 사실 조금 딱딱해요. 텐션이 없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텐션이 많지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방수 방청은 될지언정 방진하고 방음 처리가 조금 미비해요. 텐션이 없다 보니까. 이 방음하고 방진은 텐션이 있어야 돼요. 텐션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눌러보면. 그래서 방음하고 방진의 효과가 텐션이 있어야 나오는데, 과거에 여러 개의 세라믹을 사용하던 업체들이 실리콘하고 우레탄을 섞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저희를 디스하는 업체 있죠? 그 업체, 저희를 디스하는 그 사람도 세라믹에 실리콘과 우레탄을 섞고 싶어 했어요. 방법을 몰라서 못했어요, 그 사람도. 근데 지금 세라믹 오리지널 뭐예요? 환희아빠 얘기 7월달부터 얘기해드리잖아요. 세라믹에 실리콘 우레탄이 함유됐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미리 공지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저희 아우터하임과 환희아빠를 디스하는 업체에서 걔네들도 어떻게 디스하냐면 이렇게 디스해요. 아우터하임 그 세라믹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모르겠지만 실리콘을 섞었다. 실리콘 기반이다. 이해되세요, 구독자님들? 세라믹보다 그 윗등급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놨다고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디스하는 업체가 광고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리콘 섞었네. 반대로 생각하면 세라믹에 실리콘하고 우레탄 섞는 게 어렵습니다. 섞을 순 있어요. 섞을 순 있어요. 함유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라믹 제품에 실리콘이나 우레탄을 몇 프로 넣을 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세라믹에 우레탄이라든지 실리콘을 함유를 했어. 누구나 할 수 있죠. 세라믹 한 통 구해가지고 제품 한 통 벌크로 하나 구해서 액상 실리콘 이런 거 막 쭉쭉쭉 넣어서 막 휘지휘 저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시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과거의 업체들이 다 실패했어요. 프리미엄 제품, 세라믹에 실리콘 우레탄을 섞어 방진과 방음 효과를 높인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 디스하는 업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그 시도하는 업체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다. 근데 니네가 만들었다고, 니네가 실리콘 섞었다고 가짜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세라믹 오리지널에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실리콘 우레탄이 섞여 있다니까요. 근데 실리콘 섞었으니까 가짜네, 나쁜 놈이네가 아니라 섞여 있다고요. 이걸 환희아빠 영상에 굉장히 많을걸요? 지금 저희 영상을 찍고 있는 저희 직원 이름이 종훈이에요, 종훈이. 내가 요 영상 많이 찍었잖아. 네. 그치? 우리 제품에 실리콘 우레탄 들어갔다고, 함유했다고 미리 구독자님들 알고 계시는 영상 많이 찍었잖아. 네. 근데 그 업체가, 저희 직원 말 들었어요? 네. 웃으면서 네. 근데 그 업체가, 실리콘 섞었어.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섞는 게 어려워요. 세라믹에. 그리고 왜냐면,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세라믹에 실리콘이나 우레탄을 섞으면 이렇게 시공이 안 돼요. 이 시공을 하기 위한 배합이 필요합니다. 배합이 필요해요. 시공을 하려면 배합이 필요해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 제품이 양산화가 돼서 실제로 시공을 할수 있는 제품까지 나오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의 업체들이 다 실패했던 거예요. 환희아빠가 해놨다고요. 세라믹에 실리콘 우레탄을 섞어서 프리미엄 제품. 너네 세라믹 써? 그래 세라믹 써. 우리는 이젠 앞으로 여기에 실리콘과 우레탄을 섞어서 방진하고 방음 효과를 높인 프리미엄 제품, 세라믹 오리지널로 우린 고객들한테 방음까지 더 선사할게. 시공 금액도 저렴하면 저렴했지. 더 받지도 않을게. 더 좋은 제품으로 해줄게. 근데 이걸 가지고 디스를 하더라고. 저 진짜 당황했어요. 아니, 곰곰이 보니까 실리콘을 섞어서 실리콘 베이스랑 완전 가짜 세라믹이래. 환희아빠가 보고 있는데, 실리콘 들어갔다니까? 이거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데 실리콘 우레탄이 섞여 있다니까? 우리 제품에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양산을 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를 디스하는 그 업체가, 저희 거 샘플을 구한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은 아직 몰라요. 왜냐면 환희아빠를 아직도 몰라. 그 디스하는 업체들도 니네도 들어봐. 환희아빠 알잖아. 환희아빠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야? 어설픈 사람이야? 아니잖아. 구독자님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환희아빠가 옛날에 그 주산학원 아세요? 주산학원? 지금은 주산학원이 많이 없어요. 환희아빠가 주산 3단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앞에 한 2숙, 3숙까지도 보고 계산 때린다고요. 환희아빠가 주산 3단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주산. 그리고 과거에 환희아빠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 기업의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지금은 환희아빠의 인생이 바뀌어서 자동차 일을 하고 있지만 모 기업의 재무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환희 아빠가. 왜냐면 그 아웃와인 저희 환희 아빠를 디스하는 그 업체가 막 요즘에 막아 이거 봐 우리가 제품 구했는데 막 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그 영업비밀이에요. 타 업체한테도 안 알려주는 영업비밀인데 하도 그들이 디스를 하니까 세라믹 오리지널의 탄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생산 공장을 환희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생산을 할수 있는 교방기라든지 공장은 따로 다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오더만 주면 돼요. 어떤 거요? 우리가 레시피를 주고 이렇게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줘. 이게 틀려지면 이렇게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저렇게 만들어줘. 이 과정이 수십 번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라믹 오리지널을 테스트할 때는 처음에 생산을 할때이 세라믹이라는 베이스에 실리콘과 우레탄을 섞어서 실제 이렇게 양산을 하려면 테스트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환희아빠의 테스트가 어땠냐면 이게 하나의 그 공장으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게 아니에요.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똑같은 미션을 줬어요.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의 미션을 똑같이 줬습니다. 똑같이 미션을 주고 테스트 샘플 갖고 와.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개선, 다시 개선, 다시 개선, 다시 개선 해서 최종적으로 환희아빠가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된 거고, 중요한 거는 저희 아우터와이 환희아빠를 디스하는 그 업체가 아뭐 공장으로 알고 있네 뭐네 막 그러 하던데, 중요한 거는 요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은 이쪽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쪽에서 생산이 안 돼요. 요 제품은 저기 경기도 위쪽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그거는. 안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 세라믹 오리지널 테스트가 6번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6번. 1회부터 6번. 그리고 베타 버전이 5개가 있어요. 1, 2, 3, 4, 5 베타 버전이 5개가 있고, 라스트 프로젝트의 라스트, 완전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으로 양산을 할수 있는
라스트 오리지널 버전 샘플 여섯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은 여섯 개예요. 이 중에 이렇게 완전 제품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샘플 여섯 개 중에 여섯 번째 샘플. 종훈아, 그 샘플 어딨냐? 그거 어딨냐? 그거 어딨어, 샘플? 우리 집에 있잖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구독자님들? 그 테스트 제품 여섯 번이나 테스트를 한, 그리고 마지막 완벽하게 자동차에 시공할 수 있도록,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나온 라스트 샘플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환희 아빠 숙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샘플을 구했다고 하죠. 이렇게 걔네들이 디스하는 거 보니까 구한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색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 너 봤지? 정원이 너도 몇 번째 테스트야? 베타 두 번째 버전 정도 돼요. 그게 두 번째 색상하고 농도를 보니까 한약반 사진만 봐도 알거든요. 베타 버전 두 번째? 이 세라믹 오리지널 이 제품은 샘플 테스트를 해서 이 샘플을 계량할 때 총 6번의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베타 버전 1차부터 5차까지 변경된 거 말고 마지막 6번째 라스트 버전은 환희 아빠 숙소에 있어요. 그 제품은 지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걸 토대로 양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를 디스하는 업체에서 뭐 샘플을 구했다라는데 그거는 색상이나 이런 걸 볼 때 베타 2 버전 정도 돼요. 두 번째 샘플 정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환희 아빠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개의 업체에다가 맡겨서 샘플을 맡겨서 이거를 뭐 교반을 치고 돌려서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적어도 두 개 업체에는 돌리죠. 그리고 두 개 업체에서 최종 라스트 샘플이 나오면 그 업체를 선택을 하는데 이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평택이나 안성 쪽에서 업체에서 OEM 주문 생산 방식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을 얘기해 드리자면 경기 북부 쪽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희 아빠나 아웃타임을 디스하는 업체에서 샘플 구현한 거 딱 봤거든요. 걔네가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리더라고요. 얼마나 까고 싶었으면 막 올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종훈이 너 우리 베타 테스트 할 때 시공해봤지? 네. 쏴봤지? 네. 쏴죠? 안 쏴죠. 시공이 돼? 구독자님들 잘 들으셨나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저희가 베타 테스트 버전 할 때 그 제품은 이렇게 시공을 해도 안 나와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소렌토 2020 차량인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리 그 아우터하임이나 환희 아빠를 디스를 하는 그 업체에 너희네들 뭐 샘플 몇 개 구했다며 그렇게 말을 하던데 시공을 해보세요. 그 디스를 하는 업체에서 시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샘플 그 본인들 업체에서 쓰는 건에 꽂아서 한번 쏴보세요. 그게 이렇게 면이 깔끔하게 쏴지나? 안 쏴집니다. 그 베타 버전이라고요. 안 쏴집니다. 네? 이렇게 시공이 안 돼요. 즉 무슨 소리예요? 샘플 테스트는 양산 버전이에요. 그거는 색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략적인 건 알아요. 대략적인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거는 한 베타 2 버전 그 정도 제품이에요. 본인들이 시공을 쏴보세요. 그러면 답 나오겠죠. 자, 오늘 환희 아빠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원래 환희 아빠가 대응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인 것 마냥 우리 제품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에 실리콘 우레탄 섞었다니까요. 함유가 됐다니까. 근데 실리콘 섞었어 나쁜 놈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섞였어요. 함유를 했어요. 뭐 때문에요? 이렇게 눌러지는 탄성 때문에요. 텐션 때문에요. 방음하고 방진 때문에요.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걸 가지고 디스를 해주시고 우리 걸 홍보해주고 계시네. 우리 걸 홍보해주고 있어. 우리 걸. 쟤네들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간혹 이런 거죠. 어디 밥을 먹으러 갔는데 A 식당과 B 식당이 있어요.
어느 뭐 이렇게 유원지나 가면은 정말 손님 많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A는 식당 손님이 없어요. 팔이 날려. 근데 B는 손님이 많아. 막 줄 서 있어. 관광버스로 막 사람들 와요. 근데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기다려야 돼. 밥 먹으려면 두세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비슷한 음식을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가죠. 갔더니 뭐예요? 일단 종업원이 불친절해. 종업원이 불친절해. 음식이 나왔어. 음식이 나왔는데 맛도 없어. 카운터에 있는 사장님은 욕만 하고 있어. 아, B 업체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팔이 날리고 있는데 분명 맛은 똑같을 건데 왜 쟤네는 손님이 많을까? 라고 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환희 아빠 그런 거 많이 느껴봤어요. 지금 저희 디스하는 업체가 그러고 있다고요. 분명 그럴 거예요. 거의 그 식당 사장님이 우리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디스하는 업체가 장사가 안 돼. 손님이 없어. 우리가 없어. 근데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타 업체 저기 업체가 손님이 정말 많아요. 손님이 막 미어 있어. 그러면 이 업체에서 그러죠. 동네 사람들 쟤네들 사기친다고. 분명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장사가 안 되면 쟤네도 장사가 안 돼야 되는데 저긴 손님이 많아. 쟤네 사기꾼이야. 사기치는 거야. 이 꼴이라고요. 이 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환희 아빠도 그래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환희 아빠는 아웃타임이 대응을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일이 바빠요. 일이 바쁘고 일이 밀려들어오고 정신이 없어요. 환희 아빠가 여기 평택점에서 일도 해야 되고 저희 그 뭐라고 그러죠? 저희 지점들도 돌아야 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거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봐요. 두 가지 이해되세요? 세라믹 오리지널에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레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유를 해놨어요. 과거의 업체들이 다 실패했지만 허니 아빠가 세라믹에다가 실리콘 우레탄을 섞어놨다고요. 함유를 했다고요. 과거의 업체들이 왜 실패했을까? 잘못 생각한 거죠. 세라믹에다가 실리콘 우레탄만 섞어서 하면은 제품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것만 테스트한 거예요. 접근 방식을 잘못 접근한 거예요. 근데 세라믹에다가 실리콘 우레탄을 함유를 해서 이렇게 양산까지 되고 이렇게 시공이 된다고요. 완전히 텐션도 좋다고요. 떨어지지도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타 업체에서 허니 아빠와 아우터아임을 병적으로 디스한 업체에서 우와 세라믹에 실리콘 이런 거 섞었어. 이런 거 함유됐어. 나쁜 놈들, 사기꾼들 이러고 있다고요. 저희 아우터아임 허니 아빠 이 세라믹 오리지널을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 대신 홍보를 해주시는 디스하시는 업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님과 이 영상을 보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업체가 뭐라고 디스하는지. 과거에 타 업체들이 다 실패했대. 근데 아우터와의 환희 아빠가 실리콘 넣어서 팔고 있대. 예, 양산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 아웃도어인 평택점, 인천점, 안양점, 용인점 전부 다 이렇게 고퀄리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요? 원래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이에요.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입니다. 근데 저희 아웃도어인 환희 아빠를 악의적으로 디스하신 분들은 일단은 홍보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땡큐! 땡큐 베리마치! 저희 대신 홍보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품에 세라믹 제품에 실리콘하고 우레탄을 섞어서 방진하고 방음 기능을 높여놨더니 그 제품을 나쁜 놈이라고 사기꾼. 저 세라믹에 섞을 수 없는 건데 함유할 수 없는 건데 실리콘 이런 거 우레탄 섞었다고 대신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디스하는 업체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 일하시고 남의 업체가 차에다 똥을 바르던 물을 바르던 본인들 일을 하세요. 본인들 일하시고 본인들 지금 본인들 그럴 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본인들 상황이 어떠냐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34평짜리 아파트 내 처자식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옆집을 보니까 걔네는 30평이야 집이. 우리는 34평인데 근데 우리는 맨날 라면만 먹어. 쌀도 없어. 라면만 먹어. 근데 옆집을 보니까 우리 집보다 평수가 좀 작은데 맨날 고기 먹어 쟤네는. 맨날 고기 먹어. 그럼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아니 우리는 라면만 먹는데 쟤네는 어떻게 맨날 저렇게 고기를 먹어? 동네 사람들 쟤네들 맨날 우리보다 평수도 작은데 고기를 먹고 있어요. 쟤네 고기 아마 훔친 거일 거야. 쟤네 고기 훔친 거일 거야.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반대로 집을 딱 돌아보니 집에 처자식들은 라면만 먹고 아빠 우리 언제 우리도 고기 먹어. 그럼 아빠는 그러죠. 야 참어. 너만 고기 먹고 싶어? 다른 사람도 다 고기 먹고 싶어. 그냥 참어. 아빠 돈 많이 벌 때까지 그냥 참어. 그러면서 옆집만 보고 있는 거야. 저 집은 왜 저렇게 고기를 맨날 먹을까? 응? 저거 분명히 훔친 걸 거야. 아니면 저거 중국산이야. 아니면 저거 어디서 떨이로 사온 거야. 근데 본인은 정작 처자식은 라면 먹이면서 참어. 고기 먹을 때까지 참어. 당연히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처자식한테 내 식구들한테 고기 먹여야죠. 저희 뒷산 업체가 지금 그 꼴이시라고요. 그 상황이시라고요. 본인들 일하세요. 본인들 바라보고 따라오는 본인들을 따라오는 업체들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요. 환희 아빠가 다 알아요. 본인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르건 술을 마시건 뭐를 하건 관심을 두지 마세요. 본인들 일하세요. 본인들. 왜 남의 업체에 그렇게 관심을 둡니까? 그리고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 홍보해줘서 고맙고요. 실리콘 원래 세라믹에 실리콘 우레탄 섞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베이스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드리면 이 제품은 그냥 실리콘 우레탄만 섞는다고 이렇게 시공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 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아웃도어임 컨텐츠 계속 좋은 컨텐츠로 바꿔드릴 거고, 그리고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웃도어임 디스하고 이런 거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시고 본인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빠요. 저희 지점들 다 바빠요. 대응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원래 소렌토 2020 지금 작업을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디스한 업체의 영상을 보고 대응보다는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고객님들,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세라믹 오리지널은 뭐다? 세라믹 위급 상급에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여러 업체들이 다 실패한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